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때문에 중2 시기에 영어를 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잠깐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스킵하지 말고 제발 들어보세요. 스킵하지 말고. 자, 여러분들이 중2 때, 그리고 정말 베스트 학년은 중1 때 영어를 완성해야 한다라는 이유는 뭘까요? 자, 들어보세요. 쌤이 여기서 얘기하는 완성이라는 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때 필요한 모든 문법사항들을 한 번씩 건드려서 기본 개념을 익힌다라는 것을 지금 완성이라고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중2 때, 내가 지금 중2야. 근데 이때는 영어 시험을 보죠. 그래서 중2부터 중3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을 준비하면서 영어를 학습을 합니다. 근데 그 중2 때는 뭐야? 교과서에 문법사항이 몇 가지씩이에요? 두 가지씩이에요. 그래서 한 과당 문법이 몇 가지냐면 두 개예요. 문법사항이 두 개예요. 그래서 얘는 총 1년 동안 보통 8과씩 있기 때문에 16개 문법사항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중3 올라가서는 또 한 번 비슷한 아이들이 나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중2라는 중학생들은 출판사가 다 다릅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출판사가 있어요.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 많은 출판사들 중에서 일부를 고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쓰는 건 동아예요. 그래서 동아를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능률도 씁니다. 근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 뭐 기타 등등 있는데, 동아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법사항들이 이렇게 있고, 능률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법사항들이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겹치겠지만 일부 겹치지 않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중2 때 동아를 쓴다 그러면 중3 때까지 쭉 이어가지고 통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어? 내가 중2, 중3 때 동아 거를 가지고 배웠어. 어? 내가 중2, 중3 때 능률 거를 갖고 배웠어. 근데 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그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너희는 기본적인 걸 다 배우고 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의 기본적인 것이다 라는 거는 그 선생님은 이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년이 보통 왔다 갔다 하시죠. 고3을 가르쳤다가 고2를 가르쳤다가 막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중학생 레벨의 기본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필수적으로 다뤄야 하는 문법사항들을 기본적으로 니네가 그래도 알고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를 배우느라 여기서 배우지 않았던 것들도 고등학교 올라와서 나와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고등학교에서는 시험 사항이 이 한 과당 문법 두 개씩 있던 게 전혀 아닙니다. 뭐 물론 이렇게 문법 사항이 두 가지씩 들어가긴 합니다만 교과서, 이런 교과서, 이게 지금 교과서잖아요. 이런 교과서 플러스 부교재 플러스 모의고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는 단어장, 복과 단어장까지 다 이제 시험 범위에 넣죠. 그러면 지금 쌤 말을 이렇게 강렬하게 들어만 봐도 굉장히 할 게 어때? 그렇죠, 많겠죠. 그러면 그렇게 할 게 많은데 여기에 나오는 문법상만 두 가지씩 계속 설명할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 이 교과서 지문 하나에 해당하는 글이 부교재 지문 두 개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부교재가 교과서 지문 플러스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만큼 혹은 그만큼의 한 1.5배가 되는 양이 모의고사가 더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모의고사가 막 2개년치 혹은 빡센 학교는 N개년 몇 개년씩 더 추가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할 게 엄청 많아. 그리고 얘들아,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애들 있죠? 부교재나 모의고사는 문법상들이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한 지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지문에 도치가정법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한 지문에는
투부정사의 여러 가지 용법과 뭐 예를 들어 가정법과 if 뭐 외덜절과 비교 어우 이런 되게 복잡한 것들 그런 것들이 문항별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웠던 것들 있죠. 이게 그 지문마다 섞여서 나와요. 그리고 어머 너는 동화를 배우고 왔으니까 동화에 있던 문법사항만 뽑아가지고 문제를 줄게? 이렇게 하겠니? 안 하겠죠? 그냥 다 준다고요. 그러면 너희는 그때 올라가가지고 잠깐만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너무 이게 뭐야? 너무 복잡해졌어.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얼른 문법을 다시 해야겠다 라고 하기에는 이미 여러 가지 과목을 많이 해야 돼. 이전보다 늘어난 양과 이전보다 늘어난 난이도의 많은 과목들을 다뤄야 하는데 그걸 지금 기본 문법을 아장아장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영어는 그래서 이때 있죠. 이때 이런 등등등의 모든 문법 사항을 다룬 그런 문법 책들 있죠.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문법 문제집들을 한 세네 권씩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기본적인 영어에 대한 맥락이 있는 상태에서 학교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가가지고 허덕허덕 돼요. 내가 지금 이 지문들 소화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걸 지금 문법을 다루느라 정신이 없는 거. 그러면 어떡해요? 양자택일의 그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잠깐만. 내가 문법이 약하네? 그래가지고 서술형에서 계속 감점이 되고 문법이 나가네? 그러면 난 이 문법을 좀 해야겠다 라고 하기에는 이 내용 이해 물어보는 문제에서 또 나가요, 점수가. 그러면은 아 나는 이걸 버리고 이 내용을 일단 무조건 암기를 해야겠다 하면은 그것도 안 돼요. 또이또이야. 왜냐면 출제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이해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걸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루고 있으면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언제 중학교 1, 2학년 때 제발 중학교 1, 2학년 때 모두 문법을 제발 건드리고 올라가셔야 돼요. 선생님 전 진짜 지금 중3인데 이걸 봐버렸어요. 어떡하죠? 전 망했나요? 이런 사람들은 아니야 중3 때까지도 오히려 좋아 늦지 않았어 오히려 중3 때도 빡세게 정신 차려가지고 빡 하면 됩니다. 근데 걔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 이제 상담을 오시죠. 어머 제가요 선생님 그 아이가 너무 밀어붙이면 아이가 너무 질려하고 안 할까봐 그냥 학원을 다 안 다니게 하고 그냥 놀래켰어요. 그냥 놀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려고 예비고일 반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느 반에 들어가야 하나요? 라고 하면 그 자녀분들은 아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학원에 많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가 얼마나 영어가 까다로운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1, 중2 때 선행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기본적인 중학교 때 배워야 할 문법 사항들을 익히게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의 자녀들로 반이 이미 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보통 레벨이 좀 낮은 반에 들어가서 기초를 다지고 올라오거나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또 걔 중에는 한 50% 정도는 그러셔. 아 그렇군요. 그게 아이에게 나을 수도 있겠군요. 라고 이제 수긍을 하시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저희 아이가 지금 고1인데 중2, 중3 아이들이랑 지금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이러신다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말이 없어. 아니 본인이 안 시켰잖아. 근데 왜 우리 보고 뭐라 그래? 우리 보고 아니 학년이 낮게 시킨다고 뭐라 그러는 거야 세상에?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워야 하는 것들은 중학교 때 익혔어야죠. 그죠? 내가 지금 선행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학교 때 배워야 하는 것들을 다 그때 배우고 오려고. 특히나 중3 때도 이제 그때는 어차피 또 중2 때 배웠던 것들의 거의 반복이나 조금 심오하니까 중1, 중2 때 기본적으로 특히 이 중1은요 여러분 되게 좋은 학년인 게 시험을 안 보잖아. 시험을 안 보면은 너희가 어떤 생각을 해? 아 너무 좋다 너무 시간이 많다 난 너무 행복한 중1이야 이런다고. 그러면 그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때 할 거 이때 할거 조금 더 땡겨가지고 그때 좀 힘을 들이면
이때는 심화 들어가면서 플러스 고등학교 단어 외우면서 모의고사 유형에도 적응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쌤은 커리를 이때다 마스터를 하고 중3 때는 바로 벌써 예비고 1커리를 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중3들은 내신은 100점을 맞으면서도 이미 여름방학 때부터 모의고사 유형을 익히고 있다고요. 왜? 그런 오랜 기간을 거쳐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안 미끄러지니까.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 중2, 중3에서 올라가는 이 한 텀, 중3 겨울방학의 한 텀, 짧은 뭐 3개월이라고 치면 이 3개월 동안 이 많은 것들을 위해서 무언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차곡차곡 꼼꼼히 대비가 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뭐보다 이렇게 꼼꼼히 준비를 했던 아이들보다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뭐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자녀가 중1에서 3이다, 혹은 학생이 중1에서 중3이다, 근데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어, 자녀가 준비가 안 됐어, 문법 건드려 본 적도 없어 하면 지금 큰일 난 거야. 아시겠죠? 문법은 기본적으로 제발 다지고 올라가세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학력이 저평준화가 되고 있어요. 완전 학력이 낮아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얘들아 야, 야 가정법 오늘 배우고 가자 이렇게 하시기는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제발 조상신이 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발 본인의 그 레벨 있죠? 현재 레벨을 잘 따져서 바로 도움을 받든지 공부를 좀 하든지 하세요. 선생님 저는 레벨을 모르겠어요 하면은 그냥 그거요. 내가 지금 중2, 중3인데 학교 시험이 70점이다. 80점이다. 80점까지도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괜찮은데요. 80점이면 B등급이고 B등급은 괜찮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 80점이라는 점수가 너희가 기본적으로 지문을 조금 암기해서 본문 암기로 딴 점수고 너희한테 문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디테일을 물어보는 문제는 다 까먹었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발 문법 책이라도 당장 하나 사라는 얘기죠. 아셨죠 여러분? 지금 이걸 보면서 아씨 큰일 났다 씨 뭐냐 이거 씨 1월 1일부터 지금 뭐냐 씨 이러는 사람들은 오히려 좋아 잘 됐어 아시겠죠? 바로 서점으로 달려가 아니면 제발 바로 예스24 틀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혹시 선생님 저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저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나 꼭 누르고 가시고 쌤이 하는 여러 가지 문법 개념도 있으니까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또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